퇴직을 하자마자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고 근력이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누워있어도 마치 구름이를 걷는 듯한 기분이 계속 들어서 점점 더 살이 찌기 시작을 하고 살이 잘 빠지지 않고 또 좀 빠졌다가 다시 살이 찌는 이러한 결과 불면증이 없어지고 이명은 70%가 감소되었고 4개월 만에 복부 사이즈가 6.7cm 줄어든 환자분이십니다. 하이맵 A1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이명이 사라졌던 순간 두 번째 날입니다. 이명이 사라졌던 순간의 기획 취지는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책을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명치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고 이명으로 고통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만들었습니다. 오늘 참조하실 부분은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 스텝 1 이명은 장애염증에서 시작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헬리코박터 감염과 알루미늄 중독을 치료한 결과 불면증이 없어지고 이명은 10점에서 3점으로 70%가 감소되었고 4개월 만에 복부 사이즈가 6.7cm 줄어든 환자분이십니다. 저희 책 53쪽을 펴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염증이 어떻게 이명의 원인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과 소장, 대장을 모두 장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위장은 1차적으로 입에서 내려온 음식을 위산으로 소독하고 주개 형태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의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저위산증이 있거나 위장이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 위장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죽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고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소장은 위장에서 죽의 형태로 내려온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위장에서 자꾸 분해가 덜 된 음식물들이 내려오면 소장의 점막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의 세포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게 되고요. 이 손상된 장점막을 통과한 음식물에 대해서 염증과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소장 내에서 균이 과다하게 증식해서 생기는 시보로 인해서 배에 가스가 차고 복부가 팽만되는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대장에서는 위쪽에서 계속 염증성 물질들이 내려오니 대장 내에서도 나쁜 균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기는데요. 우리 몸에서 위장에서 항문까지 이르는 장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7 내지 8m에 이르는 긴 길이입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은 호르몬, 면역계, 신경전달 물질 등에 영향을 끼쳐서 이것이 이명의 원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저희 책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 53쪽을 보시면요. 장은 장신경 시스템이라는 정교한 신경세포들의 네트워크로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 소장에만 10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이 존재한다. 예로부터 복장 터진다, 배알 꼴린다, 배심에서 나온다 같은 말들을 하는데 이유 없이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은 아니다.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의 85%에서 95%가 장에서 만들어지므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한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장애 염증은 신경뿐만 아니라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이명의 생성 회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 이 환자분은
2016년부터 이명이 들리신 환자분입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는 2016년쯤 퇴직을 하셨는데요. 퇴직을 하자마자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고 근력이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누워있어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계속 들어서 누워있다 보니 점점 더 살이 찌기 시작을 하고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는데 살이 잘 빠지지 않고 또 좀 빠졌다가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더 살이 찌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양쪽에서 이명이 다 들리고 불면증까지 있으셨는데 TMS 3회차 치료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날 남편분이 당신이 코를 골면서 자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명은 TMS 치료를 10회쯤 받을 때부터 적게 들린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30회를 받고 나서 시작할 때 이명의 크기가 10이라면 3 정도로 감소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초점을 두고 치료한 것은 아닌데요. 치료 4개월 만에 환자분의 표현에 의하면 뭘 해도 죽어도 안 빠지던 살이 4.1kg이 빠졌고 복부 사이즈가 6.7cm나 줄어들었다고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이 오셨을 때 기능의학 검사 결과상 진단명은 이명, 헬리코박터 감염, 위염과 저위산증, 부신피로, 자율신경 부전, 알루미늄 중독이었는데요. 알루미늄은 신경계의 독소로 작용하여서 신경장애, 치매, 이명, 언어장애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치료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의 제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식이요법과 소화효소제의 보충으로 몸의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량내파 검사상 나타난 뇌의 불균형을 맞춰주는 TMS, 경두개 자기자극치료와 부신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액요법과 영양제의 처방, 식사일기 상담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분은 모발 검사에서 알루미늄의 농도가 높게 나와서 알루미늄을 높이게 되는 원인인 캔 음료, 통조림 음식, 빵 등의 섭취를 줄이고 중금속의 해독을 위한 영양제의 처방과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중금속 해독 후 7개월 뒤에 시행한 모발 검사에서 알루미늄의 배설량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조직이나 지방 등에 축적되어 있던 중금속의 배설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은 신경의 독소로 작용해서 예민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분의 이명이 감소하고 불면증이 없어지고 복부 사이즈가 4개월 만에 6.7cm이나 감소했던 것에는 수액 치료와 TMS 치료의 효과도 컸지만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의 감염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저위산증을 개선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영양요법을 했으며 또 모발 검사상에서 밝혀진 알루미늄 중독을 경과 관찰을 통해서 끝까지 치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금속 중독이 있으신 경우에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의 양에 따라서 중금속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미리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예견하고 환자분이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이맵 의원의 노하우입니다. 이분의 치료 전후 정량내파 검사 결과를 보면 치료 전 델타파와 세타파가 파랗게 보이던 것이 치료 후에 많이 개선되었고 코히어런스도 치료 후에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파의 개선이 TMS 치료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감염을 치료하고 중금속이 없어질 때까지 추적해서 해독했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가 더 빨리 크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명의 치료가 절대 만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명이 사라졌던 순간 두 번째 환자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10명의 이명 환자분이 있다면 모두 이명의 원인이 다르다라는 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신 신한분께서는 10년 전 이명의 치료를 포기했는데 그동안 의술이 많이 발전했으니 이제는 치료법이 생기지도 않았겠나 라는 마음으로 일단 와봤다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나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나가면 이명은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원인을 찾아서 꼭 끝까지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